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핵심적인 트렌드를 매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반드시 저하고 함께 잡아가시면서 즐거운 주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2차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더 증권사 레포트 발로 해서 악재 뉴스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재에 대한 부분 자체를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고, 다시 한번 더 9월달, 남은 8월달에 또 다시 한번 강한 움직임들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차트부터 한번 같이 오늘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나왔던 종목군들이 에코프로 BM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바닥을 찍는 8월 17일날 이제 바닥을 찍는 모습이 드러났고 이 8월 17일날 이제 공개 방송하면서 아 오늘 2차전지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바닥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포스코트튬도 그날 바닥 권역에 대한 부분 자체 8월 17일 날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전일 같은 경우도 돌파에 대한 검색 신호가 또 뜨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단기적인 부분 자체에서 2차전지에 대한 흐름이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운이 좋게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주 목요일 이후에 이번 주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였다고 봅니다.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는 부분이었지만 2차전지는 여전히 주도주에 대한 움직임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2차전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조금은 속상했던 부분이 이번 주에 이제 어떤 우리 회원분 중에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포스코홀딩스가 너무 느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2차전지 기업들이 저는 이제 만약에 2차전지가 사람이라면 저는 조금 화가 날것 같아요. 2차전지가. 조금 섭섭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에 뭐 코스모신소도 마찬가지고 금량도 그렇고 미래나노텍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이 많은 2차전지 뭐그 외에도 많은 2차전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사실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최근 들어서 느리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오르면 당연히 이제 조정이라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인정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매일 열심히 계속 일을 할수 없거든. 일하다 보면 조금 쉬고 싶어지고, 조금 또 쉬다가 재충전해가지고 또다시, 야, 달려가보자! 이런 식으로 또 달려가는 것처럼, 주가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번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두 배, 세 배씩 올랐는데 안 쉬고 계속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인 거죠. 조금 쉬어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쉬면서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다시 한번 더 요이따 할수 있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2차전지가 주도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혹평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2차전지 여전히 주도주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고, 2차전지가 국내 특수성에 대한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8월달 테마의 계절이라 했다 그죠? 테마의 계절이다 보니 시장은 상당히 빠른 순환매가 현재까지는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나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읽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주도주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대신 테마주들은 상당히 빠르게 움직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도주에 대한 하방 경직성 확인하면서 반도체주들은 하락을 해가지고 지지를 받았던 거예요. 자동차들도 하락을 하고 지지를 받았던 거예요. 하지만 2차전지는 이런 하락폭 자체가
대단히 적게 나타나고 이번 주는 오히려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은 일주일 동안 15% 이상 올랐어요. 에코프로비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적 패턴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한 주에 15% 이상 움직임이 나온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현재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경기가 좋으면 우리가 다른 종목군들이 달려갈 수 있는 발판이 돼요.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고 수급이 그러면 여기도 1이드 가고 여기도 1이드 가고 여기도 1이드 가고 여기도 1이드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수급이 빠져나가지 못한다. 지금 주도주에 대한 수급 자체가 쉽게 다른 쪽으로 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다른 업황이 그만큼 안 쫓아온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던 종목군들이 한 번 더 가는 것이 최근 시장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는 경기 부진이 오히려 현재는 기회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 자,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미국에 대한 금리 결정이 지금 9월 달에도 금리 결정이 남아있고 심지어 10월달, 11월달까지도 금리 결정 남아있습니다. 12월달까지 금리 결정 남아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중에서 한 번이라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른다. 자, 우리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런 불확실성입니다. 차라리 뭔가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새로운 신규적인 섹터군에 대한 수급이 유입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쉽게 뭐랄까 포지션을 변경하기 대단히 힘든 상황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2차전지 업황 자체가 조금은 하락하는 기미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국내 특수성은 여전히 긍정적인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서 나왔던 악재들을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메탈 가격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리튬 가격도 빠졌다. 생산 단가도 하락을 했지만 이런 가격들이 빠졌기 때문에 판매 단가도 하락을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리튬 가격도 최근 들어서 조금 빠진 상태에서 소강 상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리튬 메탈 가격들도 대부분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소강 상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르지 못했다는 것.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메탈 가격이나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 자체가 이미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 존재한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이런 부분 자체가 직접적으로 판매 단가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딜레이라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재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정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제 마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제 마진들이 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다면 1분기에 들어왔던 유가 정유를 2분기에 팝니다. 그 2분기에 수입을 해왔던 것을 3분기에 팔게 됩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3분기인데 유가, 지금 현재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2분기에 들어왔던 기름에 대한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정제 마진 폭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실적도 좋아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자, 그걸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2분기까지 메탈이라는 리튬 가격 자체가 최근 들어서도 하락폭을 좀 나오고 있지만 2분기까지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금 현재에 대한 하락 자체가 2분기에 대한 가격 이상으로 하락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즉슨 지금의 이런 단가적인 부분 자체를 걱정할 만큼에 대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전기차 판매도 비수기인 것을 인정한다는, 당연히 3분기 비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4분기는 소비 시즌으로 넘어갈수록 다시 한번더 판매량은 늘어날 수 있는 경험치를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투자도 위축되고 뭔가 이제 소비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화량을 줄이는 단계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더 금리 동결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인하적으로 미국에 대한 사인이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더 통화량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기술주라고 볼 수 있는 이런 2차전지 섹터군에 대한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더 수요 자체가 증가할 수 있는, 투자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터널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의 조정은 나오긴 했지만 다른 여태 종목군들보다 훨씬 더 움직임도 좋았고, 현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는 시점이 다가가는데 지금 지루하다고 해서 나간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뭐 나가는 것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죠? 다만 지금은 저는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출하에는 가능하다. 전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것은 추가적인 업황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힘으로도 충분히 국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한 번 더 들어올릴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자, 이번 주 시장도 잘 보십시오. 시장 자체가 좋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랐지만 이 오름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평균 이상으로 상승했던 종목군들은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그를 이끌어갔던 종목군들이 테마주들이에요. 그리고 2차전지입니다. 그럼 이런 테마주들을 주도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테마주는 말 그대로 테마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도주 섹터군 안에서 시장을 이끌어줬던 것은 2차전지란, 물론 반도체도 일부 이끌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폭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금 현재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미국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부 자료죠. 미국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법 IRA를 통해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시장에서 재평가를 국내 기업들이 받는다면 결국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콕 집어서 표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 공급망에 대한 핵심 품목과 관련해서 소재 부품 장비주의 수출 확대 계기로 나타날 것이다. 활용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미 수출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을 감안했을 때 후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지금 8월 달에 쉬어가는 시장이었지만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 달로 넘어갈수록 지금 시장에 대한 환경은 좀 더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못 넘어갈까?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똑같이 이런 공부를 했다, 그죠? 수출에 대한 증감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더 기억하고 보자. 팩트다, 이거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서 또 전략을 한번 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지난주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더 이번 주에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 장중 뭐 12% 어제만 해도 또 다시 한번 더 큰 움직임을 보였는데, 물론 포스코 DX에 대한 영향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쉽게 끌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미 하방 경직성을 확인을 하는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저점을 지금 잡았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포스코 홀딩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휘청거리는 부분 자체가 나타나면서 주가에 대한 바닥을 한번 다지는, 주가가 빠지면서 투매가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투매가 발생을 했고, 그 이후로 지금 다시 한번 더 행보성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머리를 올려내는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이평선 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평선 밑에 있는데 그러면 개인들에 대한 지지 요건을 보일 수 있는 자리는 이런 이평선에 맞닿아 있을 때 개인들의 지지가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밑으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선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20선이 이탈되고 난 다음에 그 밑에서 누군가는 밑에 밑꼬리를 달면서 잡아주는 물량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봤던 50만, 53만원 전후에 대한 가격대는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우리가 현재 이 포스코홀딩스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 에코프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이제 돌파 신호가 나왔다, 그죠? 월요일에 돌파 신호 넣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곧장 또 8% 올랐고, 지금 옆으로 이제 또 붙이고 있는데, 자, 수급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번 주도 조금은 좀 조정폭도 나오는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대단히 좋은 거예요. 흐름이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눈높이가 여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전고점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것도 부족해 보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조금 더 여유를 좀 주자. 여유를 좀 주자.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지,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이 훼손되는 부분은 아니라, 지금 이거는 수급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도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 앞서서도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강한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주가를 뽑아냈습니다. 뽑아냈던 부분이 있고, 지금은 이제 건전한 조정이 보이고 난 다음에 바닥이 드러났다 봐야 돼요. 이런 자리는 쉽게 안 깨지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아직까지 20선을 돌파는 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도 포스코 퓨처엠도 8월 24일에 돌파가 나왔지만 거래량을 보면 이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튀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아졌다는 것은 매수 물량도 많아졌지만 그만큼 매도 물량도 많이 나타나는 변곡으로 활용됐다는 얘기. 근데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변곡으로 발생을 해버리면 지금은 고점에 대한 저항에 대한 움직임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자리의 물량들이 매도 물량만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상당한 매수 물량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 보니 중요한 변곡점을 돌파해서 넘어가는데도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그냥 들고 있다는 거지. 세력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도 그렇고. 자, 이 부분을 좀 더 판단하고 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만 주가가 좋은 호재만 한 개면 터지더라도 충분히 시장 자체는 바뀔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9월달까지도 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8월 테마주의 시기는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도주에 대한 시기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모신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도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을 좀 붙이면서 돌아서고 있는 과정들이고, LNF 뭐 이런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빠지니까 반등을 또 그만큼 또 붙여내거든요. 그것도 다음 주 또 LNF에 대한 주가 움직임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자리들이고, 자,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시면서 현재 2차전지는 여전히 주도주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또 즐겁게 웃으면서 또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